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국무회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미심장해요. 그 말이. 이 정도면 선생님 이제 그 예비 검소? 뭐, 보도연맹? 네, 거의 그 느낌이 오죠.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오죠. 이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윤석열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네네. 전쟁은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 말밖에 안 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국가 총력전 태세. 그 말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는 히틀러가 한 얘기잖아요. 총력전은 원래 히틀러라든가 일본 예. 군국주의가 네. 파쇼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파쇼 체제가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총력전 체제입니다. 파쇼라는 것 자체가 네, 본질은 네. 그래서 파쇼 체제를 만들면 다 전쟁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아 어떤 나라든지 독일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전시 체제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파쇼를 하면 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목적 자체가 파시즘이 전쟁을 네.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독일이 네네. 한마디로 식민지 쟁탈전에서 식민지를 다 뺏기고 예. 이윤 추구도 안 되고 배상금은 잔뜩 물어야 되고 열받잖아요. 아, 왜 우리만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쳐야 되겠다 이 새끼들. 영국이랑 미국이랑 미국은 그때 상정을 안 했죠. 네.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애들 한번 작사를 내야 되겠다. 작사를 내려니까 내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죠. 네. 정신동원을 해야죠. 그래서 파시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게르만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에서 윤석열이가 자유를 우리한테 강요하듯이 네. 막 그걸 집어넣고 전시체제로 가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을 뭐라 다 좌우축이고 예. 이 체제를 완비한 뒤에 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파쇼화라는 것은 예.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갖게 되는 전시체제다. 전쟁을 위한 국가총력전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이번에 국가총력전 태세라고 네네네. 표현한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아, 이건 이제 뭐 노골적으로 히틀러임을 드러내는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10월 유신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박정희가 통일 얘기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맨날 그거 외워야 됐던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네네. 그건 안 외우던 세대시죠. 아니에요. 저희들 외웠죠. 외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선생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 아니 그건 태극기고 아 그 태극기예요? 아, 뭐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외웠어요. 그럼 맨날 아침에 경례하고 뭐 엥 하면 아 그렇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의 자유를 점포하고 아 그런 하여튼 10월 유신으로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박정희가 전시체제로 가려고. 아니 선생님 근데 그걸 외운다고 네. 이게 그게 체제가 되냐 말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공포랑 결합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공포랑 결합이 됩니다. 막 때를 잡고 안 하면 머리카락 다 그 막 장발도 단속했지 막 자르고. 그렇죠. 엥 사이렌 우리 이제 돌아가면 잡고 막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일베가 네. 또 이 젊은이들을 많이 또 이렇게 네, 끌어들여서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같이 결합이 되면 괜히 무서운 결과가 나오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테러랄지 서북 청년단 비슷한 그러네요. 걸 만들어서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서 테러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근데 한국이 과거의 한국과는 다르게 네.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분이 없는 계엄령 선포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긴 한데 네네. 그냥 선포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전쟁을 원할 거예요. 더욱더 네, 뭐라도 국지전이라도 좀 터져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상 총선이랄지 지금 이제 탄핵 열풍이 막 불어 네. 막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기에 몰리면서 나오는 네. 그런 이제 자기 생존 전략인 거군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는 살겠다고 하지만 네. 국민들은 다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면. 그렇죠. 네. 죽는 건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 중에 70%가 얘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0%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조사엔 77%인데요. 77%예요? 야. 아, 외국의 어떤 한 조사 기관에서 그렇습니까? 77%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야, 네, 네.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반국가 세력이냐? 예. 아,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아, 쥐들은 막 세금 다 빼먹고 명품 받아쳐먹고 국가 저 도로도 휘게하는 놈들이 쥐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그렇죠. 윤석열이야말로 진짜로요. 국가를 찬탈한 반국가 세력이죠. 아니 독도도 내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네. 윤석열은 이 세력,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백자 가수님 같은 네. 이런 세력. 왜 제 이름을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네. 저도 그렇고. 왜 뭐라고 보냐? 네. 개전 초기부터 전쟁을 거의 상정하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아, 이 국무회의에서. 네. 개전 초기부터 북각 우리가 결탁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결탁을 하죠? 몰라요. 알 수 없죠. 근데 폭력, 여론몰이, 선전선동, 이걸 통해서 국민적 혼란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또 이게 상정해놨어요. 반국가 세력을 다 찍은 거예요. 민주당에서부터 우리까지 싹 포함해서 반국가 세력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이것들은 북과 가서 북에 붙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정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항전 의지. 적극 강구해야 된다. 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예비검석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비검석을 하려면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선포해야 거고요. 되고. 그러려면 뭐 하나 사건 터뜨려야 되죠. 사건도 터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임박했다고 봅니다. 전. 네. 이제. 어떤 사건일까요, 선생님? 뭐 북쪽을 이거 경축사? 이걸로도 네. 자극이 안 되면 더한 자극을 더한 자극을. 자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한 자극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확성기를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해에서의 실사격 훈련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실사격 훈련을 네, 할 수도 있죠.